알겠습니다. 자,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야 천국을 갈수 있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제 침례라는 것은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 세례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걸 받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이에서도 그 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팠고, 또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보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200년도 못 됐거든요. 한 160년 됐나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건 세례만도 아니고, 그렇죠? 도대체 예수라는 것을 믿어본 일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신라 시대 이때 살은 우리 조상님들은 몽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몽땅 지옥에 가면, 예. 네. 그리고, 자, 이슬람 사람들은 몽땅 다 지옥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주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그 우주의 최고의 진리는 그거는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알수 있을까 없을까?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알수 있다는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누구에게나 기독교가 이 한국에 들어왔고 안 왔고 하고는 성령은 아무 상관
성령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기린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원숭이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에게 다 무엇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고. 그 생명의 존재를 안 배워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내 가슴 속에 조용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르쳐 줘서 아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웠어.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배운 그것을 뭐라 불러요? 예? 네?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근데, 강의도 안 듣고, 책도 안 읽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교도 안 갔는데, 알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이 지혜, 라고 할 때는 이 같은 이 지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같은 지자가 아니에요. 이 지자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왈입니다. 왈. 왈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다. 그 말씀은 누가 말씀한 거예요? 성령. 악령도 말합니다. 아시겠죠? 악령은 아주 나쁜 것을 알게 합니다. 예, 아주 고약한 거 몰라도 되는 거. 이런 거를 알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근데 마누라는 그것을 본 일도 없고, 그런데 악령이 자꾸 마누라고 뭐라 그래요? 남편 바람 피웠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응? 그건 악령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들이 악령의 소리를 듣고 그걸 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치가 9단이래. 그런데 이제 남자는 야 우리 마누라한테는 못 당하겠구나. 그러고 내가 사실은 바람 피우는 게 옳은 일이 아니야. 그 남자는 마음을 확 바꿨어. 나 이제 이런 짓 안 할래.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든지 내가 좀 올바로 살아야 되겠어. 그건 누가 해준 말이에요? 성령이 해준 말입니다. 악령의 말을 듣고 바람을 조금 피우기 시작했다가 부인이 악령의 말을 듣고 하나 성령은 그런 고자질 안 합니다. 마누라한테. 아시겠죠?
근데 성령이, 악령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아니까, 아, 그리고 마누라가 마음 아파하니까, 아, 내가 참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바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악령이 괜히, 네? 마누라한테 그 가르쳐 줬다가 뭐예요? 이 남자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남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악령이 어떻게 될까요? 열받지. 열받아가지고 이 남자를 하여금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남편 계속 바람피고 있다라고. 그러면 남자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증에 걸려? 의부증에 걸려. 이게 다 영들의 장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는 못 살게.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전혀 내가 배우지 않아도 이 지혜는 번쩍하고 옵니다. 뭐 없이 와요? 뜬금없이 오니까요. 아, 그렇지. 너는 악령이 해줄 수도 있고, 악령이 해주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거를 육감이라고 부릅니다. 육감. 성령이 해주는 것은 무슨 감?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육감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남자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육감들을 받는 것 같아요. 남자들 도저히 그게 상상 못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남자는 그 육감은 훨씬 덜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여자들이 볼 때는 뭐 서러워요? 바보. 뭘 몰라? 남자들은 사실 뭘 몰라요. 남자들 제가 볼 때는 제가 많은 여성분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그런 결과 내린 결론은 우리 남자들은 여자가 사는 인생의 반도 못 사는 것 같다. 같은 기간을 살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해다. 해가 뭐예요?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지식이 지혜다. 구원은 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영감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세례를 받지만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제일 저를 좀 어떻게 화나게 하는 것들은 그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전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알았어. 안 하는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생각으로 세례를 턱 주면 영적으로 준비 안 된 그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학생 이게 세례라는 게 뭔지 잘 몰라. 모르고 또 이제 세례 받았으니 뭐 너는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장난 같아. 그래서 이 정말 세례라는 이 가장 고결하고 정말 중요한 예식을 모욕하고 있어. 많은 사람. 그래서 막 숫자만 채우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침례를 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장 영적인 예식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제 교단에서는 뭐예요? 알아주니까 자꾸 그 숫자를 채우려고 막 준비도 안 된 사람 자꾸 설득을 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다? 영이 문제다. 성령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럼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과연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받았을까는 사실 제 3자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 아빠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으니 구원 받을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냐는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안 들었느냐. 제3자는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까? 네? 네, 숨 넘어가는 때입니다. 죽는 때입니다.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네. 그때 이제 죽음이 내 앞에 닥쳤어. 네. 죽음이 내 앞에 닥쳤어. 제가 어저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 왜 제가 그런 말을 한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숨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들었는지는 우리는 뭐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살기 싫다. 이 세상 살기 싫다.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지. 이라는 생각을 악령이 자꾸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봐야 희망도 없어. 남편도 안 바뀔 것 같고, 시어머니도 안 바뀔 것 같고, 경제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또, 암이래 또.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다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 악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너 살아서 뭐 하겠냐? 죽어. 이런 생각은 철저히 무선적 사고방식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 네가 네 인생에서 처한 조건들은 너무나 악한 조건들에 둘러싸여 있잖아. 너 조건을 봐. 남편 꼬라지를 보고, 자식도 보고, 네 건강도 보고 다 봐라. 네가 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건 조건적이야. 그럼 조건대로 하면 죽는 게 솔직히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어. 죽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완전히 설득당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 죽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아파트 23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어. 탁 뛰었어. 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실수하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뛰어봐야 나는 생각이에요. 뛰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일단, 아이고, 나는 이제 뭐예요? 죽었어, 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갑자기 누굴 찾아요? 생전 안 찾던 하나님 찾는다. 아, 내가 안 뛰는 건데. 그러면 그 안 뛰는 건데 라는 생각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23층에서 뛰는 그 여자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23층에서 땅까지 떨어지는데 하나 한 2초는 걸려요. 2초면 얼마나 되냐면 하나 둘 2초예요. 자, 그런데 2초 내지 3초는 걸릴 거예요. 그러면 2초 걸린다 합시다. 2초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2년,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오, X 빨리 해! 오요! 그러면 구원받고. 그건 아니죠. 그분은. 자. 이제, 이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종교사회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완전히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는 그건 완전한 죄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그 죄야.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노력할까, 안 할까? 끝까지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자, 이게 참,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가지고, 그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자꾸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그럽니다. 왜 죽이라 그럴까?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시켜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큰 모순으로 다가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죽을 사자야. 이 망은 무슨 망이에요? 네? 자, 이 망은 두 가지 뜻입니다. 망한다는 망할 망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망한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죽어도 사해도 망은 안 함, 도망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사하면서 도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죽는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 죽는 순간만큼 생명이 절실한 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도록 돼 있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와요, 안 와요?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는데 그 성령으로부터 도망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사람입니다. 죽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도망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사망이라.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할지라도 망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냥 뭐예요? 사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양편에 있었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주시하였습니다. 아마 두 강도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지 하여튼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욕지거리를 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화 안 내고 하늘 향하여 아버지 이 사람들 꼭 구원하십시오. 지금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을 하는 짓인지 자기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꼭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이쪽 편 강도나 감동을 받아요. 와,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일 거야. 원수도 사고에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원수들도 사랑하는 모습을 우측 강도라고 합시다. 사실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이란 말 없어요. 아시겠죠? 우편 강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우편 강도가 아 감동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나같이 평생 강도질만 하고 사람도 죽여서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고 있어. 이 세상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죽여? 조건적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 그래서 이 강도는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에?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그 자기에게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너도 가면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우편 강도는 어디예요? 그렇다면 나도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왜? 그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당신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과 가는 것 맞습니다.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아니요. 그 위대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받아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 위에 있는데 뭘 낙원에 서요? 오늘 십자가 위가 낙원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건설된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이죠. 근데 그게 언제라고? 바로 지금, 오늘! 박수가 안 나와요. 오늘, 지금, 너는 생명을 얻었다. 믿음으로, 뭐요? 생명,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 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집니다. 인간이 거부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같은 거는 그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교의 냄새가 약간 나는 거 맞아. 그럼요. 그런 사고 방식이 개혁 교회라는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럼. 가자.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또 사단이 자꾸 저런 똑똑한 사람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데로 끌고 가요. 하는 얘기가 뭐 자기 그니까 석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인간과가 너무나 좋대. 내가 보고 살다. 그게 되고 나면 그래서 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사회에 갔다가 저 우리 그 자. 그래서 그래서 today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멋져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얼마나 괴로워 죽을 때까지. 그래도 그곳이 낙원이야. 왜 이제 자기는 숨져도 죽어도 예수님이 있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있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그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암 환자가 암이 낫지 않고 사단이 끝까지 우기면 암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이고, 이때까지 배운 거 뭐예요? 엉터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사단이 끝까지 해서 괴롭혀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 내 병이 낫든 안 낫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면 사단이 고민이야, 이거를. 그래서 이럴 때 사단이 하는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그래, 내가 물러가자. 나랑. 그래서, 나요.
이제 낮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작업하는 거야 이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첫 한 2, 3년은 그냥 가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나서부터 장사 잘 되게 하는 거야. 돈이 또 막 벌리는 거야. 그러면 또 투자해가지고 또 뭐 새 사업 벌릴 때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도로 옛날로 바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우리의 배경에서 그 영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의 세계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왼쪽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왼쪽 강도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보고, 옆에 있는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네 내려갈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뭐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내려갈 거 없잖아.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못 내려가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니다. 아니니까 못 내려가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오른쪽 강도하고 왼쪽 강도하고 다른 점 뭐예요? 자, 오른쪽 강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왼쪽 강도는 악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른쪽 강도는 무엇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왼쪽 강도는 어디에다 초점 맞춘 거예요? 내려올 수 있냐? 내려올 수 있다면 나는 너를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봐야 인간이 변하게 안 변하게 안 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맨날 자기에게도 무슨 하나님이 큰 어떤 능력을 주지 않나. 그래서 나도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단에 나가서 공중기도를 할 때 자기 몸이 붕 뜨면 자기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거고 자꾸 이런 파워, 능력 차원에서 진짜는 무슨 차원이라 돼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왼쪽 강도에게도 성령은 꼭 같은 것을 지적해 줬어요. 그러나 왼쪽 강도는 오른쪽 강도가 받아들인 그 성령의 음성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악령이 얘기하는 대로 야 하나님이면 내려가면 되잖아. 뭐 전지전능하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뭐 부흥회 한다. 뭐 이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꼭 광고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내는데, 꼭 그건 이제, 그러면 부흥사를 불러요. 부흥사. 그러면,
그 부흥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신문 광고에. 능력의 종이랍니다. 능력의 종. 능력의 종. 무엇은 모르고, 무슨 얘기만 해? 사랑은 모르고. 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능력. 다 그 능력에 빠져 있어. 하나님의 무엇은 모르고 하나님의 그 본질인 사랑. 그것은. 자, 그래서 이 죽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1대1로 만나서 가장 설득하기, 구원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놓을수록 더 가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오래 살려놓을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꼴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200살도 살았는데, 300살도 살고, 300살 꼴통을 설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설득하게 시켰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꼴통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더 살고 덜 사는 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만 받은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주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이방신들, 예를 들어서 블레셋, 뭐 에돔, 뭐 이집트 이런 데 그 말도 안 되는 신들, 그렇죠? 고양이 신, 뭐 무슨 이 우상들 섬기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럴 때는 전쟁해서 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붙들고 설득할 수 있는데. 그럼 시간이 없잖냐, 이거, 시간이. 시간이. 설득하려면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시간이란 것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아니.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연구해 보니까 시간도 상대적이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란 것은 이거는 절대적이다. 한 시간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한 시간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계는 한 시간이 한 시간이죠. 그러나 각자에게는 한 시간이 한 시간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일각이 뭐라? 여삼추라. 네. 이 각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네. 한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시간이 한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써 한 시간 지났네. 내가 느끼기에는 뭐예요? 1분밖에 안 지났네. 그건 언제 그래요? 사랑에 빠졌을 때. 진선미.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높아요. 그
진선미 사랑 생명 에너지가 쫙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에너지가 쫙 올라갈 때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 많은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1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어. 의미 없으면 뭐예요? 하루가 1년 같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같은 날에 태어나서 같은 곳에서 같은 직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6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80살 갖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50살밖에 없어요. 생체 나이는 어느 나이가 진짜 나이요? 달력 나이가 진짜 나이요? 생체 나이가 진짜 나이요? 그 생체 나이가 진짜 나이. 네. 지나간 해수는 꼭 같아. 근데 그건 의미 없어. 문제는 내가 지난 60년 동안 네? 얼마를 살아? 그게 문제. 그거는 나를 지배하는 영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있는 강의 듣고 있으면, 예, 네, 강의 듣고 있으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와서 지겨운 설교 듣고 해서 아휴 시간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순수하게 물리적 차원에서도 상대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뭐냐? 인간에게 막대한 에너지를 가하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를 더 센 에너지를 강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이잖아. 속도가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로켓이 있다. 우주 여행을 한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빠른 로켓이야. KTX가 뭐 부산 서울을 뭐 2시간 만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 로켓은 탔다 하면 서울 부산은 1초 만에 갑니다. 그 무지무지한 에너지 속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달라져? 시계가 달라집니다, 시계. 그래서 저 시계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고. 시계가 달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보고, 박사님, 우주여행 잘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박사님은 그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일주일 딱 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마누라가 50살에 떠났는데, 90살이 됐어. 그 시간이 달라진다고요. 시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없앨 수도 있듯이 각자에게 작용하는 중력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물리를 걷도록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위기 때, 예를 들어서 애인하고 차 타고 기분 좋게
달리다가 잠시 트럭이 막 어디 꽝 박았다. 그때 여러분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그 사람들은 1초 만에 즉사했어. 당사자들도 1초 만에 죽을까? 그래서 유리창이 깨져서 파편이 날아가는데 당사자들 눈에는 그 깨진 유리창 파편이 어떻게 날아가요? 안경도 날아가. 안경도. 내가 비명을 질러. 처럼 시간이 당사자들에게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얘기하라.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봐서 잘 알아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우리 아들하고 밤에 스키를, 밤에 주로 스키장에 주로 이제 일 끝나면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왜? 차 타고 웽 가면 한 시간만 가면 스키장 나오니까. 그 위마에서. 위마에서 차 타고 한 시간만 올라가면 그 스키장 나오고. 그 스키를 타고, 이제 밤 12시 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한쪽 벽에 눈을 확 이렇게 윙 불어가지고 한쪽 이쪽 산쪽으로 눈을 확 쏴고 이제 이쪽은 절벽이고 근데 촥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어요. 그 길바닥에 살짝 얼어있는 얼음 그게 아차 잘못 걸리면 휙 돌아버려. 그래서 차가 막 휙 도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거를 블랙 아이스라 그러고. 블랙 아이스에 걸리면, 뭐, 이건 뭐, 끝나는 거야. 아하, 블랙 아이스구나. 죽었구나. 한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러면서, 차가 휙! 브레이크를 콱! 밟고 막, 통제불능이야. 내 힘으로는 끝이야.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요. 차가, 천천히 돌더라고. 아, 참 이상하다.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돌지? 그래도 나는 통제 불능. 그러면서 이곳이 어디쯤 될까?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 이쯤 왔겠구나. 아, 여기는 왼편이 절벽이야. 글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차가 돌면서. 이거 절벽으로 떨어지면 큰일이네. 살 가만 거의 없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부디 차가 떨어지면, 이제 부상만 당하고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앰뷸런스도 오고, 헬리콥터도 오고, 다 오겠지. 이거 다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행히 안 죽고 있으면, 그때 이제 애 엄마가, 한국으로 가고 없을 때예요. 자기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 내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내 엄마가 아마 그때는 올 거야. 근데 오긴 올까? 야, 그래서 내가 불구자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잡생각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러면 두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엄마가 데려가서 키울까?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잡생각을, 그거는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이런 잡생각만 하고 있지? 아, 이때는 기도할 순간이야, 지금. 맞아.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 자,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참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죽어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오늘 죽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이거 이 상황을 통제하셔서 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왜? 제 생각에도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뉴 스타트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죠? 하여튼 하나님 뜻에 맡길 테니까 저는 살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순간, 쾅! 하는 거예요. 고당탕탕이 아니고, 쾅!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던 우리 아들이, 그때, 7살밖에 안 됐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차 한쪽이, 네? 눈에 길에 쌓아놓은 거예요. 눈에 확 박힌 거예요. 와, 그 차 하나도 안 찌그러졌어 아직. 아, 그래서 와,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차를 뺄 수가 있어야지. 네. 그 조금 있으니까. 그 눈 채우는 차가 웅 하고 오더라고. 어디 나 미끄러지 모양이구나 그러더니 탁 이제 쫙 당겨서 내주니까 시동 거니까 뭉 해서 그렇지 좋았어. 그래서 아, 그 차가 휙 도는 순간이 그게 1초밖에 안 걸렸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는 제3자들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침례 여부 가지고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침례 여부 가지고 결정하는 하나님이 뭐 조건적이지 뭐. 그래서 그런 형식을 벗어났어. 물론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은 의미를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니까 그게 의미도 있고 형식도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의미가 있다면 형식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형식은 있는데 의미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히 해서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아세례를 왜 줘야 돼요, 세상에? 저는 그거, 세례라는 거는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주는 거지. 요한은 형식만 있지 의미가 있어 없어. 애기는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거 뭐 했다고 걔가 뭐 하늘을 가고 안 했다고 하늘을 뭔가 뭐 그거는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진리가 변질된 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디 종교적이 되시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시라. 진리를 추구하시면서 형식도 갖춘다면 좋아. 그때 안 갖춰야 될 뭐예요? 이유는 없죠. 왜? 그 형식을. 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좋고, 서로 사랑하니까 많은, 응? 친구, 친척들을 불러놓고 결혼식을 올리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못해도 사랑한다면은 결혼은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결혼은 거창하게 했는데, 사랑은 없다. 이거는 웃겼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종교가 그런 식으로 웃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세의과대학교 나왔지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한 5년 동안도 절대로 나는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왜? 연세대학교 다닐 때 체플. 아, 나는 그 듣기 싫다니까. 그 목사님들 와서 뭐 어쩌고, 뭐 하나님 얘기해서 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뭐예요? 조건적이야. 딱 싫었어. 그러다가, 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럴 때 제 마음이 녹았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좋다. 그렇다면.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이제 힘든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아기가 10개월 만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참 힘든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참가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그분이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왔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에 죽었어. 항암 치료 받다가. 하나하나 간지 안 간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을 하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들의 뭐예요, 결국은? 선택이야. 이 마음 속에서 선택. 끝까지 거부하면 받는 거고.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을 하고, 사랑으로 호소할 때
받아들이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제 얘기가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 절망적 아닙니까? 아기 생각이 났을 죽겠는데. 그래서 이 아기를 천국에 가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그래도 아니 풀리겠어. 근데 예수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 안 받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호소를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지 않는 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아기들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부 안 했으면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미 뭐 하나님 책임이요.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그 애기한테도 하나님 빚졌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거부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걔는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다. 그때는 엄마가 꽉 하는 거야. 그래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 싹 없어지고 밥도 못 먹고 같은 사람이 건강해져가지고 네. 그게 3년 전의 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이 왔는데, 드디어 임신을 했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당연히 뭐예요?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 지구상에서 특공대로 사용하려고 태어나게 했다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누구 때문에 죽은 거요? 하나님 때문에 죽은 거요. 왜 지구상에 왜 태어나게 했어? 그렇죠. 그 써먹으려다가 못 써먹고 죽은 거 아니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책임져야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택할래? 거부할래를 물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부디. 거부하지 마라. 부디 거부하지 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알면 누가 거부를 할까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왜 거부? 사단이 이 하자에다가 하나님 하자에 신물나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은 철저하게 거부하다가 드디어 뭐예요?
죽을 때. 아,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거고, 우리가 반드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중에 쟤는 안 꼈으면 좋겠는데. 찾아볼 수가 없나. 맨날 가르쳤다 하면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보고, 주여, 왜 내가, 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많은데, 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 말은 네가 나를 몰랐다. 내가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너는 끝내 네가 가르치던 조건적 사랑을 고집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몰랐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을 줄 책임이 있어도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 자, 이제 형식을 지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형식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지 말고, 아, 정말, 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내가 할 일은 뭐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면 나머지 복잡한 유전자에 관한 일들은 다 95%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